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유, 꽃밭을 엄청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보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아침에는 제가 좀 늦어가지고 빨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꽃들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요 국화는 요 이름을 모르는 국화인데 엄청 많이 피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영상 보신 분이 이름을 물어봐가지고, 제가 근데 요거 이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또 뿌꾸 엄마라고 계시거든요. 저의 영상 즐겨보시는 분이 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떤 판매방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걸 판매를 하는데 거기를 알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을 또 못 찾겠어요. 댓글에 막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거 물어보셨던 분이 또 누구인지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뿌꾸 엄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요 꽃이랑 그 꽃 두 개를 비교해서 봤더니 틀리더라고요. 근데 뭐 국화 종류 뭐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름으로 찾는 것보다 요 꽃 모양을 보고 찾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영상 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그런데 또 찾았다고 또 알려주시고 여러모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우님도 저의 꽃밭 많이 궁금하셨나요? 저도 나가 있는 동안 정말 저희 꽃밭 엄청 궁금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금창초? 금창초가 제가 여기랑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금창초가 제가 이렇게 심지를 않았는데 여기 붓꽃에 여기 또 있어요. 이게 등심 붓꽃인지 요거는 이제 토동 사장님이 갖다 심으라 그래서 여기 갖다 심어 놓은 건데 요 사이에서 금창초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금창초가 밑에 지방에는 요게 잡초로 많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잡초가 같지가 않아요. 이건 꽃이에요. 꽃. 완전히 꽃나무예요. 꽃나무. 아유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세 개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노란 다알리아는 지금 안 보여요. 이제 다 졌어요. 한참 제가 지난번에 갈 때 폈던 꽃들이 이렇게 다 져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씨를 맺는 것 같아요. 씨방을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꽃은 하나도 안 보여. 꽃은 얘만 얘 하나랑 요 색깔. 지금 노란색도 없고 오렌지색도 없고 지금 그래요. 요거랑 키 큰 다알리아 그냥 요렇게만 보이고 다른 애들은 이제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꽃이 또 생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클레마티스 영상 올려드렸죠. 클레마티스 저희 꽃밭에 있는 거 요거 진짜 작년에 다 죽어가는 애들 이렇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화분에다 심어 놨다가 그냥 여기 땅에 갔다 혹시 몰라서 얘는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된다 그래서 여기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아주 그 푹푹 찌는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잘 커졌답니다. 지금 여기는 나무 그늘이 아니에요. 근데 요쪽에 그 저게 뭐지? 애기 부처꽃이 요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에 이제 다른 거 그거 뭐지 후룩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가림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해가 들어오진 않고 이게 조금 감춰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잘 이렇게 잘 사라져서 이제 올 겨울 크리스마스 때나 그 이후에 꽃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과연 어떤 꽃이 피어줄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이것도 빨간 구설초인 것 같아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힌 거 보니까 진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주쯤에 꽃 필 것 같고 저기는 분홍색일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풀과 또 뭐 다른 거랑 운난국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운난국화는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꽃이 펴봐야 알 듯합니다. 여기는 그냥 정리 안 해준 상태거든요. 그냥 키가 큰 상태로 그냥 있는데 꽃 피면 진짜
여기도 봐줄만 할 듯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여운 눈동자. 얘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답니다. 여기는 요게 무슨 꽃이 피었을까 했더니 요거 루비 앤 넥크리스 루비 진주라 그랬던가. 아무튼 요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얘가 꽃을 보고 싶은데 꽃을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제가 이제 이번에 분갈이를 하면서 여기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여기서 꽃이 피었어요. 아유, 제가 요 꽃을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진주 목걸이 너무 예쁘죠. 요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다른 사람 요거 피면 정말 저도 이렇게 아우 우리도 꽃 피고 싶은데 언제 피지 그랬는데 이렇게 꽃밭에 나와서 꽃이 피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갯몸이 아주 가을에 얘네들이 이렇게 활발히 아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얘네들이 꽃이 가을에 이렇게 피는가 봅니다. 한창 꽃이 피고 단풍처럼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고 꽃도 엄청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엄청 번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지금 한참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꽃도 피워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애기 달맞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까실스프쟁이 여기 핀 거 보세요. 아유, 예쁘다. 까실스프쟁이 진짜 예쁘네요. 꽃밭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꽃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많이 궁금했답니다. 아이고, 솔리 금계국도 여전히, 또 초코 코스모스도 여전히 꽃이 피워주고요. 여기는, 얘네들 뭐였지? 부틀레아. 부틀레아의 요 벌들이요. 큰, 이거 무슨 벌이라 그랬지? 이름을 모르겠네. 벌들이 이렇게 막 날아와 있어요. 큰, 아주 벌이 엄청 크죠? 얘 무슨 벌이라고 하던데. 어머나! 산색질레도 아주 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 수프쟁이도 이제 청아 수프쟁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곧 필 것 같고요. 분홍색, 진 분홍색, 구절초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사다 심은 설화예요. 설화가 얜 두 촉이나 있네요. 지금 예프룬에 있는 그 조그만 거에서도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내년 봄에 꽃을 보여주겠죠. 아이고, 미니 백이롱 메리골드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여전히 예쁘게 꽃을 피고 있네요. 우와, 대박. 여기 다 폈어. 여기 이렇게 우와, 엄청 많이 폈어요. 우와, 대박.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우와, 다 누웠어요. 다 누웠어. 그래, 누워 있어도 예쁘게 꽃만 피워주면 돼. 우와, 우와, 국화. 제가 기다리던 국화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얘네들 다 쓰러졌네. 키가 커가지고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피거든요. 완전히 피지는 않았어요. 우와, 저쪽에 환장하겠네. 진짜 꽃 다 폈네. 우와,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쁘다. 이 아주 국화가 어떻게 피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장미. 엄청 커요. 대박. 얼굴 큰 장미. 우와, 어떻게 시간은 자꾸 가고. 이거 오렌지색. 장미. 어우, 예뻐. 진짜 미치겠다.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얘 수프쟁이에요? 수프쟁이인가 봐. 어머, 이렇게 꽃이 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수프쟁이. 이거 보세요. 이 국화 이렇게 피거든요. 쟤는 또 더 진한가 봐요, 얘보다.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국화가 이렇게 피었답니다. 세상에, 저 없을 때 꽃들이 이렇게 다 피어져서 미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와, 세상에. 얘는 아직 안 폈어요. 얘는 구절초거든요. 구절초 얘도, 얘 아무래도 오렌지색인 것 같아요. 오렌지색 구절초 같은 느낌이에요. 작년에 그 오렌지색 구절초 제가 심었거든요. 아, 하나씩 하나씩 꽃들, 가을 꽃들 피어지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기는 둥근 구절초 여전히 피고 있습니다. 미치겠다. 너무 예쁘다. 수프쟁이, 국화. 환장하겠네요. 왕관 수프쟁이도 계속 이렇게 피고 있고, 이거 보세요. 여기도 같은 아이인가봐요. 이거 지금 외목대로 제가 이렇게 몇 촉이 있어서 따로, 얘네들은 아마 삽목해서 작년에 키우다가 살아난 애들일 거예요. 올해 삽목이 아니라 작년에 삽목한 건데, 여기서 또 같은 종류이잖아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요 곡화 이제 활짝 피면 얘도 쟤하고 똑같은 애 같기도 하고, 어떻게 얘랑 또 색깔이 같은 애인 것 같으면서 다른 것 같은 느낌. 아유, 드디어 국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네요.
요 꽃을 얼마나 기다렸게요. 요것도 오렌지색일 것 같고, 삼목한, 요것도 다 삼목하는 애들이 이렇게 크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오렌지색일 것 같아요. 구절초 오렌지색. 제 영상 보시는 님들 행복하시죠? 저만큼이나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와,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 예쁘룬에서 어제 그 요 꽃을 봤는데 아주 한아름 피어있는데 너무 예뻤거든요. 아, 더없이 반가운 요 국화. 아유, 이렇게 피는 국화를 엄청 기다렸답니다. 얘가 저기 월동을 했네요. 요게 월동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월동을 한 거예요. 아, 정말 기쁘답니다. 우리 건님들 함께 행복하시죠? 오후 시간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가야 돼요.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만 여기에서 영상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내일 또 더 예쁜 꽃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